2018년 교양축제 디스커버 KU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여기 주최 측에서 강사를 소개해 주나 했더니 안 해줘서 제가 스스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저를 모르는 분도 일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고 또 독일 쾰른대학에 유학을 해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에 국립경북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조금 하다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와서 지금 법학전문대학원까지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핵심 교양 강좌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제목으로 잡은 거 여기 뒤에 써 있죠. 헌법재판소는 과연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할 거고 강의는 처음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인트로덕션 식으로 좀 도입부에 일반적인 설명을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플로어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뭐 원하신 듯 질의를 하시면 대답할 수도 있고 여러분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견해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끼리 상호 토론도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여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혹시 대학 강의를 체험하러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대학의 강의 수준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대학 강의 답지 않게 엔터테인먼트로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원래 대학 강의가 진행되는 방식 그대로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부에 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무엇인가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도입돼서 실제로 운영되게 된 것은 1987년에 그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88년에 9월에 처음 설치된 겁니다. 그 전에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그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헌법에 뒀고 헌법재판소법도 만들었었는데 5.16 쿠데타 이후에 그게 다 없던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다시 그 일부 학자들은 명예혁명이라 부르죠. 그 87년 그 6월 항쟁 이후에 지금 현행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도입됐고 다행히도 이번 도입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잘 운영됐습니다. 금년이 딱 30년째예요. 그죠? 2018년이니까 세계사 쪽으로 봐도 그 독일이 1950년대 초반에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설치한 이후에 큰 성공을 거둬서 독일이 뭐 아주 자랑하고 있죠. 자기들의 헌법, 자기들의 헌법재판소가 그 세계에 수출하는 상품 중에 거의 뭐 가장 수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우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도 지금 여러 나라에 사실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각국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와서 많은 걸 배워가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죠. 근데 그 30년이 지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2016년,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시 한번 혁명적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죠?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지난 30년 동안 잘 운영해 왔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완성이랄까, 뭐 중간 완성이라고 할까?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국 그 인용으로 파면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기가 2004년, 5년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까지 곧 민주화가 될 거라고 큰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 그 중앙아시아 쪽도 그렇고 아랍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랍 쪽도 튀니지 빼놓고는 뭐 다 실패하고 말았죠. 중앙아시아 쪽도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와서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 동향이 지금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가 마지막인 거. 여러분 프랜시스 후쿠야마 아시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가 종말을 맞았다. 드디어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그 가지게 된 유일한 그런 그 정부 시스템이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자유롭게 선거는 하되 그 자유주의를 하지 않는 그걸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자유적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선거는 제대로 하는데 그죠? 선거를 한 직후에 바로 권위주의 독재 형태로 돌아간 나라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왔던 21세기에는 비로소 전 세계 인류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기의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지금 그야말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행히도 촛불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성공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 그다음에 한국의 이 아시아의 한국 같은 나라, 이 나라들이 어쩌면 뭐 그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등대 같은 역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다시 짚어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지난 촛불혁명 때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필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헌법재판제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개 모델 또는 세 개 모델로 얘기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그 이제 헌법하고 법률 사이에 그렇게 상하관계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 이 그 국회 법률을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무효화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해서 국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시민 대혁명 이후에 나온 루소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그 국민의 일반 의사, 그죠? 국민이 수렴한 일반 의사가 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법률을 어떤 다른 국가기관이 심사를 한다? 이 자체가 넌센스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주권이 반영된 대표의원의 의사이기 때문에 대표의사는 꼭 국민의 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냐고 심지어는 무효를 선언한다? 정말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이런 제도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미국에서 1803년에 그 마버리 버서스 메디슨 사건이라고 있어요. 마버리 대 메디슨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과감하게 법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원래 기능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법률을 그가 무효인지 합헌인지 위헌인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헌법에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단지 그냥 사법권이 법원에 배정된 권한 규정을 근거로 위헌 법률 심판을 하겠다 나온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사실은. 근데 이거는 미국은 그냥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그죠? 대법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밑에는 고등법원, 주법원도 미국은 있죠. 연방제니까. 근데 어쨌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내려가는데 모든 법원이 다 그러니까 그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하는 거다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산형 그 사법심사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법원이 다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되 최종 궁극적으로는 최고법원이 확정한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형 모델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미국형 사법심사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와 좀 다른 형태가 그 1920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생겨났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법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20세기 법률가라고 부르는데 한스 켈젠이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한스 켈젠이 그 오스트리아의 그 빈 대학에 있었는데 그분이 오스트리아의 헌법, 1920년 헌법을 만드는데 들어가서 그게 사법 파트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구성하면서 헌법 재판소라는 아이디어를 헌법에다가 구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법원에서 법률의 그 위헌성을 심사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별도로 정치적으로 임용되는죠. 임용되는 대부분 또 교수들, 그러니까 일반 법관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그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는 그런 특별한 사법기관을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헌법재판 모델이죠. 그게 1920년 오스트리아에서 발생한 겁니다. 물론 그 오스트리아 그 헌법재판 모델을 만들기 직전에 체코에도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체코의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화되질 않았어요. 규정만 했지. 그런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모델은 실제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이 뭐 얼마 안 돼서 나치가 등장하는 바람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모델, 이 오스트리아 모델이 크게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이 오스트리아 모델을 받아들여서 연방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연방헌법재판소를 만든 이유는 독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나치스 시대의 그 히틀러 정부에서 법률로 그야말로 국회가 자기의 입법권을 총통에게 양도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심지어 그게 유명한 수권법입니다. 국회가 법률을 만들 권한을 권력을 총통에게 그냥 통째로 넘긴 거예요. 총통도 얼마든지 그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냥 의회가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1933년대 수권법이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무수하게 많은 법령 또 엉터리 사법 재판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에 그 사형에 처한 게 3만 5천 명이라든지 무려 그 한 10년 정도에 엄청난 거죠. 인민법원이라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한 거면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헌법을 철저히 수호할 수 있는 국민의 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기관 외에 별도의 어떤 헌법 수호기관이 있어야겠다 해서 만들게 된 게 이제 헌법재판소고 이 헌법재판소에는 아주 광범한 권한을 줬습니다. 위헌법률 심판만 준 게 아니라 국민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바로 헌법재판소 올 수 있는 헌법소원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 그 권한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간의 이게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권한이 내 거냐 내 거냐 싸움이 나면 그걸 결정해주는 권한쟁의도 들어오고 아주 광범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만들었던 건데 이 독일의 헌법재판소도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1920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20년도에 만든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게 있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에 저지른 그 추축국들 알죠? 우리 2차 세계대전에 그 추축국을 형성했던 그 인권을 좀 뭐 침해했던 국가들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만듭니다. 1950년대쯤에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많이 들어오게 된 게 1970년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는 학생들 알겠지만 그 제3의 민주주의 물결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세밀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쓴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인지 1970년대 중반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헌법재판소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창설의 두 번째 물결이죠. 첫 번째 물결이 2차 대전 직후에 독일, 이태리라면 두 번째 물결은 아마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법재판소가 많이 발생한 게 언제냐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동유럽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에트 위성 국가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와서 독립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들에서 헌법재판소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88년에 생겼으니까 아마 그때 비슷한 거죠. 그죠? 아마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군사 독재를 벗어나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그 동굴 아파가 민주화 혁명 이후에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던 그 그룹에 속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가 차례차례 들어왔는데 그동안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럼 왜 만들었을까 갑자기 헌법재판소를 도입되게 된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했죠. 과거에 자기네 정권이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독자적인 별도의 아주 집중적인 사법심사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요 최근에 그 비교헌법을 하는 학자들은 재미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본 건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그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하고 새롭게 그 이 시민혁명을 할까 민주화운동한 세력하고 같이 라운드 테이블에 모여 앉아가지고 세원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동고라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 전두환 노태우 세력도 그대로 살아있었고 거기에 김영삼 씨, 김대중 씨 이런 분들이 세력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정치회담, 8인 정치회담이 4인 정치회담 만들어서 사실상 엄격히 말하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거의 담합이죠.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그게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를 가져온 헌법이니까 그저 좋은 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헌법은 아닙니다. 잘 만든 헌법은 아니에요. 앞으로 한번 헌법을 고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비교헌법학자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여러 세력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한 것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 헌법재판제도는 이 민주화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자기 정권을 뺏길 수도 있는, 뺏길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는 세력이 보험을 든 거 아니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시죠. 정치적 보험이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권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죠? 사법권의 독립도 뭐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될 거고 사법권 독립도 침해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할 테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좀 막아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설령 정권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런 기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일종의 방어막으로 보험으로 들은 거다. 이런 학설을 주장하는 세계의 유명한 비교헌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을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헌법재판소 도입의 그 배경이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 근데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그 87년 현재로 돌아가 보면 이게 아마 민주화운동했던 세력은 60년 이후 헌법에 있던 헌법재판소를 못 해본 거 하고 그다음에 그때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못한 이후에 계속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는 거의 휴면기관화, 사문화됐습니다.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헌법재판기관이라고 있어 봐야 특히 그 대법원의 5.16 군사부사 이후에는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권을 줬었는데 그 위헌법률 심사권을 가진 대법원이 1970년에 군인이나 그 군무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위헌으로 손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씨가 격분해가지고 유신헌법을 하면서 그 뭡니까 헌법재판권을 법원에서 뺏어가지고 헌법위원회라는 그런 기관, 아무 무용한 기관을 만들었고 또 그 당시 그 대법원에서 그 해당되는 그 법률에 대한 무효 위헌 견언을 냈던 분들을 대법관에서 다 탈락시켜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법률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에 29조 2항이 있는 겁니다. 거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국가 최고법원이 위헌법률 심사권을 가진 최고법원이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법률 조항을 그대로 헌법에다 옮겨놓는다. 이거 분노할 일이죠. 그 어떤 학자들은 이걸 헌법적 폭거라고 합니다. 저는 폭거라는 말도 너무 저기 잘해준 것 같아. 그냥 코미디 같은 거죠. 터무니없는 거. 저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이승만 자유당 시절에 4.45 입개헌이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것도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죠? 그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대법원에서 빼서 헌법위원회에 뒀는데 그때 이후로 72년 이후에 87년까지 단 한 건도 위헌법률 심사를 한 예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7년에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법원에 이걸 줘가지고는 앞으로도 할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60년 헌법 때 해보려고 했던 거, 못했던 거, 그 헌법재판제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왜 여당은 보험이라면 모르는데 왜 받아들였을까? 그때 그 전두환 노태우 시세력에서 그걸 받아들인 까닭은 아마도 이게 뭐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어 봐야 잘 안 될 거다. 실제로 잘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 처음 만들어 놓으니까 사건이 하나도 안 됐던 동안. 그런 말도 합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마케팅을 하러 다녔다는 말도 있어요. 이 사건을 우리 헌재에 보내주면 우리가 좀 인용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걸 믿었기 때문에 아마 수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거 또 헌법재판소 법을 만들어서 가동하게 된 게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역사의 신이 우리 국민 편에 서 있었던 거지. 만약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지난 촛불혁명이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죠? 대통령을 법정에서 탄핵을 해서 파면 선고하는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지.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탄핵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다행히도 우리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야간 5개 집회, 야간 시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촛불 집회는 다 야간 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만 지면 집회를 못했어요. 금지됐습니다. 근데 야간 5개 집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오나니까 야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실무적으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능성을 확대 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요. 뭐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애국가에 나온 그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아 어찌 됐든 뭐 실제 권력을 가진 자가 보험을 들려고 했든 또는 야권이든 시민사회 세력이 자기들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든 헌법재판소가 도입돼서 그 역할을 상당히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헝가리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도입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0년 동안 참 잘해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04-5년 때부터 시작해서 헝가리와 폴란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요, 헝가리 헌법재판소나 우리 한국 헌법재판소는 그 1980년대 말에 세워진 그 헌법재판 가장 성공적인, 가장 민주적인 그런 국가로 인정받았었습니다. 폴란드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폴란드도요, 2014년인가 언제는 폴란드 사람이 유럽 연합에서 크게 인정받아서 거기 무슨 뭐 기관에 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헝가리 빅토르 오반이 저기 총리가 돼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확 늘려가지고 자기 표를 막 집어넣어요. 헌재를 붕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법권 일반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뭐 헝가리는 거의 헌법재판소가 작동 제대로 안 됩니다. 폴란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폴란드는 법관의 나이를 정년을 확 낮춰버려 갑자기. 그죠? 74를 62세, 뭐 65세 갑자기 다 내보내버려요. 그 폴란드 대법관의 3분의 1이 정년이 빨리 옛날 우리 그 교사들 정년 낮추듯이. 지금 헝가리 폴란드의 헌법재판소는 거의 무력화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90년대 이미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그랬어요. 러시아도 그 당시 아주 심각한 그 저기 뭡니까 집권 세력 옐친이었죠. 옐친하고 그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때 일화가 재밌는 게 많은데 그때 그 헌법재판소 소장인가 하던 분은 그 자기 별장에 갔더니 자기 애완견이 거기 죽은 채로 있고 막 그랬어요. 협박당하기도 했어요. 아, 뭐 그 얘기는 자세히 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그 소장이 우리 고대에도 왔었습니다. 근데 그 소장은 또 푸틴하고 또 대학교 사제 관계가 돼가지고 열심히 푸틴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죠. 세상 일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여간에 지금 우리가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걸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아 이게 정말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힘으로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우리나라 근데 사법권이 스스로 독립을 안 지켰잖아요, 그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법권 여러분 알다시피 그 원래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은 뭐냐면 행정부로부터 독립이에요. 외부적 독립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인 겁니다. 그런 내부적 독립은 법원장이나 그 재판장으로부터 법관 개인의 독립이에요. 그런 내면상의 독립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철저하게 내면을 수양해서 철저히 외부로부터 자기가 어떤 영향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은 지시로부터의 자유를 해요. 지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법원이 보여줬죠. 그렇죠? 외부의 영향을 스스로 끌어들였고 내부의 지시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내부에 있는 법관들이 지시를 따라서 많이들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해버렸지. 그러니까 뭐 법원을 믿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나마 헌법재판소를 믿을 만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정말 믿을 만해요?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참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본인들의 용기였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우고 또 여의도라든가 뭐 헌법재판소 앞까지 가서 읍소를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뤄낸 결과예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 그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한번 돌이켜보면요. 그 일반 사건에서는 그래도 제법 잘 해왔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에서는 굉장히 주저주저 해봤습니다. 그죠? 민감한 사건,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과 약간 이렇게 파열음이 일어난 사건들에서는 극도로 조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 잘 얘기해주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보세요. 그때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사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이었어요.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했습니다. 그 법률을 무효화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사법부가 관여하는 문제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국민이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도 그것도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그렇게 위험했습니까? 10만 명의 당원을 가진 그 젊은 정당을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줬죠. 물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과거보다 조금 멀리 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당을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좁게 봐야 돼요. 아주 엄격하게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넓게 보면 안 걸릴 정당이 없어요. 우리나라 다 걸리게 생겼어요. 한국 지금 자유한국당도 걸릴 겁니다. 이걸 확장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봐야만 되는 거고, 원래 정당은요, 서로 각자 다른 정치적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수가 되면 한번 자기의 정책을 실현해보는 게 정당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당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정당을 갖고 있는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함부로 해산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의 폭,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폭이 아주 협소해져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 NPD라고 하는 민족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정말 이건 신나치당 같은 정당이에요. 심지어 온갖 형사범죄를 그 사주했다, 이런 교사했다, 방조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조차도 독일 연방헌법을 해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국고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런 위헌적인 정당에 국고보조금까지 줄 수는 없으니까 헌법을 고쳤습니다. 독일은 헌법을 고쳐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못 받습니다, 그쪽은. 사실 정당이 국가로서 자금보조를 못 받으면 이제 약해지죠. 점점 약해지니 페이드어웨이 될 겁니다, 서서히. 근데 어쨌든 이걸 함부로 사법부가 관여, 이제 헌법재판소 사법부거든요. 사법부 함부로 관여해서 정당을 해산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경솔했다. 왜 경솔했는지 여러분 더 잘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결정으로 이르게 됐는지 그 배경이 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같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우리 헌법재판소 과연 그 민주주의를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솔직히 반신반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제 결론은 이거예요. 민주주의가 헌법재판소를 먼저 지켜줘야 됩니다. 먼저 지켜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심지어 원래 오스트리아 독일 모델은요, 교수들이 가서 지키는 겁니다. 일반 사법관이 안 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동부라파라든가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런 데가 헌법재판소를 창설했을 때 거기에 재판관들을 교수들이 많이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법관들은 과거 독재 시대 때도 법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보면요, 그 성공한 민주화, 그러니까 민주화를 완전히 100% 성공한 국가는 대부분 재판관들이 이 헌법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 교수나 뭐 시민 대표들이. 그리고 이 민주화가 반쯤 된, 반반밖에 안 되는 나라는 대로 거의 법관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완전히 민주화 됐다고 우리 믿는데 실제 헌법재판소에 지난 30년 동안 법학 교수는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분들이 헌법을 잘 공부를 안 했잖아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을 좀 공부한 것뿐이야. 간혹가다 몇 사람 헌법을 따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이강국 소장 같은 분은 헌법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고대에서. 그런 분들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일반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재판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법률 아래서 재판하는 겁니다. 법관이라 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제103조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법률을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오면 위헌 법률 심판하라고 법률을 갖다 주면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법률을 입법자의 명령인데 나는 이걸 집행할 의무가 있는 법관인데 어떻게 이걸 심사하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대로 민주화가 100% 됐으면은 다른 나라들처럼 대부분 그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물론 뭐 그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 법관들이 해야 되죠. 그냥 사법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반절 정도는 그 법관이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을 거기에 그 재판관으로 구성을 했어야 옳은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헌법이 뭐 아예 그냥 그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헌법 개정 전까지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 개정안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자체의 견해에서 반드시 법관의 자격을 갖지 않아도 되게끔 고치자는 게 다 나온 견해입니다. 그건 어차피 고쳐질 겁니다. 개정이 되면. 아, 그러면 어떡하죠? 헌법재판소에 정말 헌법에 정통한 헌법학자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헌법재판소를 지킬 겁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수호자인가 해놓고 거꾸로 묶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를 수호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건강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책을 제가 갖고 들어왔는데 이 책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입헌 민주주의를 구할 것인가? 이건 미국 학자들이 낸 거예요. 이 비교 헌법학자들이 낸 책인데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 금년에 나온 책이에요.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안에 이제 그 여기 How to Save a Constitutional Democracy라는 책인데 전 세계적인 이 입헌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국만큼은 배신 안 할 줄 알았죠. 미국만큼은.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그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선출 이후에 아주 심각한 어떤 그 뭡니까 범죄적인 어떤 그 이제 야기한 건 아닌데 아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피치 탄핵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대통령 본인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헌민주주의 하에서 보장되어야 될 많은 어떤 내용들 법치주의적인 내용이나 뭐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트래블 밴, 그 여행자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 연방 판사 한 사람이 그걸 이제 그 일단 중단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소위 판사라는 자가 그랬더니 미국의 여러 그 법률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소위 판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아주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이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지. 법을 잘 안 지켜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거죠. 미국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행히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젊은 국민들이 이제 과거와 같은 독재라든지 뭐 권위주의 하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그 이 국민들의 정말 열화 같은 그 뭡니까 그 열정에 둘러싸여서 그 국민의 뜻을 수용한 거죠. 그러면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죠? 국가기관들을 압박해서 그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게 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생각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죠? 그냥 국가나 공동체에 대한 어떤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자기의 책임의식이 없이 그냥 약해져 버리면 또 국가기관들이 또 문란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앞으로 놓이는 과제도 많죠. 사법권의 독립을 찾아줘야 됩니다. 정말 이것도 한심한 일인 게 아니 독립 없는 법관이 법관입니까? 자기 의사에 따라 재판하지 못하는 판사가 무슨 판사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못 찾아서 우리 국민이 나서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찾아줍시다. 그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공정한 재판, 불편부당한 재판, 그죠? 이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법권의 독립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도상의 독립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상의 독립이 있고 그다음에 신분상의 독립이 있고 내면상의 독립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중한 남아있는 독립은 딱 하나, 신분상의 독립밖에 없더라고요. 신분상의 독립은 뭡니까? 우리가 신분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정년예비일 때까지 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은 뭐 탈락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종신을 보장한 겁니다. 한 번 법관이 되면 종신도록 할 수 있고 정말 범죄자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또 탄핵당하지 않는 한 박탈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서 뭐 전관료 의혹을 받아가면서 뭐 돈을 벌지 않아도 그대로 쭉 근무하다가 나가면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관들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줬습니다. 그죠? 국민이 해준 것만 남아있어. 자기들이 해야 되지. 그죠? 상부로부터 지시를 거부해야 되고 말이죠. 외부 행정부나 입법부가 간섭하면 그걸 거부해야 되고. 이런 건 제대로 안 하고. 국민이 해준 것만. 그것도 과잉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원에 있는 차관급만 160명이에요. 경찰은요, 15만 명 중에 차관이 딱 한 명입니다. 그런 과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또 뭐죠? 저 군사정부 시대에 그 법관들을 특별히 대우를 한 거, 일부러. 판사들, 검사들.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럼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면, 그죠? 그런 과잉의 대우를 그 돈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 그죠? 재판상의 독립, 내면상의 독립, 그죠? 외부 국가기관으로 자기를 독립시키는 제도적인 독립을 확보하고 싸워줘야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 지금도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국민들은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일어나서 촛불혁명을 일으켰는데 아 그러면 복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촛불혁명을 못 일으키겠으면 뭐 프레시 혁명이라도 일으키든지 뭐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런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다. 결국 그 부분도 국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는 뭐 그 이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사법기관이든 일반적인 사법기관이든 이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들이 만약에 독재라든가 권위주의라든가 강력한 스트롱맨들의 압력을 받으면 결국 붕괴돼요. 폴란드도 대법원장이 나서 저항을 했지만 다 붕괴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국회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논의를 해줘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은 과연 그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될 것이냐.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 다 통틀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과연 그 이 헌법재판소 사법이 우리 민주주의, 우리의 자유, 그죠? 우리의 인권 이런 것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가, 그죠? 이런 걸 좀 토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이 지난번 학술회 국제학술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의 그 쟁점 목록을 쭉 읽어보니까 이건 좀 얘기하기 좀 어렵겠더라고. 여기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좀 가감 없이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때 수업하듯이 좀 자유롭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이런 쪽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죠? 이런 걸 좀 노력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좀 뭐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국한하지 말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이 자기들의 본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좀 이걸 도와주면 좋겠나. 예, 근데 뭐 사법감시, 뭐 시민참여연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꾸준히 모니터링도 한다든가 뭐, 어? 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질문도 좋아요. 여러분이 일단 뭐 금방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유롭게 자, 질문을 하든지 뭐 의견을 말하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거기 주세요. 마이크를. 네. 그 마이크 주세요. 그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중에 위헌정 족수 5대 4인 경우에는 거의 되게 곧 있으면 위헌 판결 나는데 교수님께서는 그게 대충 위원정 족수가 여섯이면 좀 그 민주주의 발전이 좀 더뎌진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헌법에 보면요,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 종족수라든지 뭐 탄핵 심판 결정 종족수나 이런 거 있죠. 정당 해산도 그렇죠. 이게 이 대개 이제 그 위헌을 확정하는 그런 종족수는 3분의 2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헌재 재판에 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 돼야만 되는 거죠. 그죠? 6명 이상이 돼야 되는 6명을 포함해서 그 이상이 돼야만 위헌 결정이 납니다. 독일은 8명으로 돼 있어요, 헌법이. 그죠? 근데 거긴 과반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과반수가 돼서 4대 3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그럼 5대 3이 돼야 되죠. 재미나게 구성을 했죠. 그래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헌법재판소 정말 우리 문제에 대한 마지막 발언권이 있는가?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겪어 보면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해도 합헌 결정했다고 다시 그 소를 제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가 헌재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냈을 때 지금 양심적 병역법도 비슷한 거예요. 병역법상의 그 뭡니까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그 조항이 위헌무효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헌 결정했어요. 그럼 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종례 보면 이런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간통죄 사건 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지어 안마사 그 자격에 관한 것도 비슷했고.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요. 되게 처음에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그 합헌이 나죠. 그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보면 재판관은 서서히 이제 눈을 뜨는 거지. 그죠? 이 문제를 점점 의식하게 되고 점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균형감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6대 3으로 합헌이었다가 그다음에 5대 4로 합헌이었다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6대 3으로 이제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그 9명이라 그런 겁니다. 9명이라. 5대 4로 위헌하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때요? 아슬아슬 한 표 차인데 과반수로만 위헌 결정하게 한다면 우리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갖다 무효화시키는데 사법기관이 겨우 한 표 차로 무효화시키는 건 조금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안 좋지 않아요? 좀 곤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8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5대 3이 되니까 표 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5대 4가 되면요. 좀 이상한 현상이죠. 헌법재판소 재판 9명 중에 5명이 위헌이라는데 4명이 합헌이라 하면 합헌 결정을 내야 돼요. 6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헌재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곤란하니까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위헌 불선언 결정입니다. 되게 희한하죠. 그러다 나중에 헌재가 정신을 차려서 아 이건 아니구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6명은 돼야 위헌을 결정할 수 있어. 종족수 규정이 딱 있는데. 그죠? 그걸 그렇게 이상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합헌 결정이 되게 된 거예요.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 국민의 의사가 바뀌고 세상이 변경되고 있으면 헌재 재판관이 과반수만 돼도 이걸 좀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종족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일단 대의제 민주주의고 국민의 의사를 국회에서 오랫동안 토론, 국회에서 법률 하나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이제 법률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그때그때 계속 이제 헌재에 가가지고 헌재에서 흔들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 5대 4로 할 거냐 6대 3으로 할 거냐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표 차이로 그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게 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견해는 독일처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이 숫자를 좀 헌재 재판관의 숫자를 그런데 독일은 1부 8명, 2부 8명입니다. 총 16명이에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나눠서 더 많이 사건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도 되면 하여튼 5대 3은 돼야 되니까 두 표 차 정도 나야 위헌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맞지 않나. 근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5대 4로 하는 결정은 지금 그 권한쟁이밖에 없어요. 권한쟁이. 그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 권한쟁이가 발생하면 거기는 5대 4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또 큰 문제가 발생해요. 권한쟁이도 보면요. 법률로 결정된 내용 때문에 권한쟁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위헌법률 심판을 위헌으로 무효로 날리려면 법률을 위헌으로 날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6대 3이어야 되는데 권한쟁이 가서 똑같이 법률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걸 인용할 때는 5대 3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제 그죠? 종족수가 이상하게 안 맞는 거 이거. 이래도 되는가? 원래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할 때는 3분의 1은 있어야 한다고 특별히 헌법이 만들어 놓고서 권한쟁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5대 4가 돼버려요. 이 모순 때문에 헌법재판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거. 어쨌든 종족수는 우리가 결단하면 됩니다. 현재는 헌법조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못 바꿔요. 하려면 다음에 헌법 개정할 때 우리 국민들이 좋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여튼 그 과반수면 믿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근데 그렇게 쉬울까? 그러려면 저 같은 헌법학자가 헌재에 많이 들어가야 돼. 일단 그게 전제돼야 됩니다. 헌법을 공부한 많은 학자들이 헌재에 들어가야 그들이 국민의 편에 서서 그죠? 아주 엄격하고 순수한 사법 논리를 넘는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그게 전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국민이 충분히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기관 구성한 후에 그 다음에 과반수라도 우리가 만족한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식으로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태로는 곤란하다. 됐죠? 그 정도면. 됐습니까? 예, 또 질문이나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사법부 권력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주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이제 쓴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제 배심원 제도 하면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배심원 제도가 문제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배심원 제도를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법관을 기속, 그러니까 강하게 기속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알려진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을 재판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가 있는데, 그 재판이 오로지 법관만으로 그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런 것도 있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법률 안에 담겨져 있는 실질적 메시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법관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국민들의 목소리인 겁니다. 국민들의 의사예요. 그게 법률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그걸 찾아내는 게 법관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왜 꼭 법관만이 해야 되죠? 일단 이렇게 기본 문제를 전제를 하고 싶고, 그러나 법관이 또 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 법관 같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법률 훈련을. 그 왜 그러냐면요, 법률을 아주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고 꼭 글로 쓰는 겁니다. 그게 통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의 주관, 자기의 개인적인 임의적인 어떤 생각, 이것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관이 중심이 되긴 되더라도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게 더 좋죠. 여러분 그리스 시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재판 다 아시죠? 수천 명이 모여서 국민들이 그냥 자기들이 한 겁니다. 재판을 인민재판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지금 독일은요 1심 재판의 경우에는 3심 재판합니다. 거기는 그 속임 법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재판 법관하고 그 직업 법관이 같이 해요. 그 이른바 참심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보면 해난 심판원 같은 거 보면 아주 전문적인 사항을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재판관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도입한 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배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이제 그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와서 해야 되니까 이걸 며칠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이 사람들 출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갔다가 이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심리의 비밀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또 외부의 압력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주변에 여러 가지 무슨 뭐 청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다들 끝내야 돼. 하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데려오게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 법관들도 배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사실 미국에는 그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래서 이제 배심 재판 하기 전에 그 읽어줍니다. 배심원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규칙 같은 게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배심원단이 유죄 무죄 결정을 했을 때 그게 구속되지 말고 권고적으로만 그렇게 기속돼서 그냥 권고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참고로 해서 일단 하는 걸로. 일단 현재는 그냥 테스트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중 생각하고, 저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했어요. 초대 시민사법위원회 하면서 배심제 연구를 좀 같이 했었는데 판사들하고. 아마 앞으로 이제 기속적인 효력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정, 배심원단이 우리나라 배심원단은 사실 인정밖에 안 해요. 법률 적용은 법관이 하는 겁니다. 전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사실 생활 칙상, 사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판사들보다 더 사실관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죄다 무죄다 결정을 해주면, 지금은 이제 권고적 효력인데 앞으로 그건 기속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이제 그런데 시민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판사가 무죄로 보고 그냥 무죄 선고를 했는데 나중에 항소심 가서 유죄로 바뀌어버리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뭐 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제가 볼 때는 배심제는 앞으로 더 확장해야 되고 뭐 그렇게 발전해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미 미국에서 경험이 오래 있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규정을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감하게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재판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헌법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때 사법권은 재판권입니다. 재판권. 그리고 이때의 재판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이 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오로지 법관만이 자기들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관을 배제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과 함께하는 그 국민들에 의한 그런 재판 형태도 많이 개발해야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됐죠. 네, 또. 네. 네, 저 자유정의학부 행정학과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그 구성이 다양해야지 다수의 국민들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법조인만이 임명되고 있는 현실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2017년에 9월 달에 이유정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낙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낙마가 된 이유가 야당에서 이유정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 혹은 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는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반대를 해서 낙마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선출할 때 9명을 선출할 때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대법원장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당의 역할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7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의 수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대통령 중심의 그 임명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이유정 후보자도 그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비슷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의 지적이 사실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그 대통령의 수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래서 폴란드와 헝가리 사례처럼 그렇게 민주주의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뭐 다른 변호사나 법학자분들은 뭐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사선을 했던 국회의원 출신의 헌법재판관도 계신다. 이런 논거를 들면서 반박을 하셨는데 사실 그 지금 1년에 나타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와해되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의 의중이 다분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게 사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중립 의무부터 우리가 좀 손을 좀 봐야 돼요. 자꾸 독일 얘기해서 죄송한데 독일에서는 그 공무원들도 정당에 가입합니다. 법관도 가입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법관 생활하는 동안은 정당원으로서 활동을 하진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약간 그 이중적이랄까? 아니면 좀 위선적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의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즉 폴리스적 동물이다. 폴리스 내에 발생하는 공동적인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그 국가의 국민이라 부를 수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의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작년 11월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행동지침을 만들었어요. 행동지침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자기가 어떤 그룹에 속해도 되고 그 그룹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재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 빼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큰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부터 일단 전제하고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다 허용하게 되면 또 지금 상황에서도 아니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임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으로만 모여지게 되는 건 제도를 잘못 만든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학생이 잘 지적한 것처럼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그죠?
아주 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7명이나 되는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해가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외적이긴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3명이나 지명합니까? 3명이 들어와 버리면요. 9명 중에 3명이니까 그 셋이 반대하고 한 명만 잘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3명을 주면 또 이상한 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유상도 이상해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을 위헌무효로 그 뭡니까 선언해가지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을 아래에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기관의 위상, 기관의 하는 일, 그죠? 기관 간의 어떤 이해의 상충 이런 문제 다 생각해보면 대법원에서 3명의 현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개정 얘기하자 할 때 그게 꼭 해요. 대법원 지명목 3명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없애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9명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독일은 전부 국회에서요. 전부 독일 의회에서 8명 8명인데요. 그 4명 4명씩을 하원에서 넷, 상원에서 넷 이렇게 해서 2부를 다 구성해요. 넷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대신에 3분의 2의 의원이 지지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파를 넘기 위해서요. 당파성을 넘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3분의 2의 의원이 지지해야만 당선이 됩니다. 물론 뒤에서 자기네끼리 협의를 다 해가지고 순서를 다 정해요. 다음번에는 뭐 니네 당이어라. 그 다음에 지금 독일도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현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이 내년에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임기가 다 끝나서.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지금 후임자를 누구 임명해 놓으면 놔야 돼요. 다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년에 이제 현재 소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게 지금 말썽이 좀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다 뽑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을 그리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너는 현재 재판관 해라. 가서 그게 굉장히 길거든요. 기간이 9년인가 10년인가 오랫도록 하니까 좀 밀어내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독일이 그 문제를 앓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정당이 국회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당제 같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작은 정당이 많이 들어오고 이 큰 정당이 자꾸 이제 규모가 줄면서 이 3분의 1을 얻게 되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 정당에서 이게 뭐 추천하는 사람을 현재 재판관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이루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지금 몸살 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봐도 이제 국회에서 다 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뭐 3부에서 각각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해요. 다종대. 미국은 연방대법원 전부 다 대통령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미 카터 대통령 한 명도 임명 못했어요. 어떤 대통령 여러 명 임명하기도 하죠. 근데 독일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양당제로 완전히 분열되다 보니까 지금 그 운이 좋으면 자기 당 이제 소수랑 가까운 사람을 많이 임명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 대수 지금 5대 4가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지금 미국 연방 지금 긴스버그 대법관이 만나 나가게 되면 거기 이제 어떻게 될까요? 6대 3이 됩니까? 그러면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 기능 제대로 하겠는가? 그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통해서 이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 지금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그것도 우리가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일단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일단은 국회 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아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명 전원 다 국회 보내서 거기서 선출해서 전원 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네 얘기하세요. 네, 저는 그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또 대법관들 같은 이제 사법부의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그런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좀 그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 없을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대법원이 헌법에 관한 이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그 헌법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신직이라고 알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단임이 돼 12년이라는 긴 임기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일본의 일종의 대법원이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년을 70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임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대체로 6년이라는 임기를 마치고 한번 이제 그
되게 많이 변경이 인사가 변경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대법관들이나 아니면 그 헌법재판관들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이후에 법조인으로서 어떤 또 법조계 어른으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 나중에 기간에 의해서 재임하고 있는 6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거나 혹은 종신직으로 해서 이후에 대한 소위 후환이라고 하죠. 예, 당파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종래 우리나라와 나와는 헌법 개정안들 보면 대체로 다 임기를 늘리는 안입니다. 다 늘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9년, 대개 9년이 많이 나왔어요. 9년 이상으로 다 늘리는 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신직은 종신직대로 문제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연세가 많은데, 그죠? 나중에 제대로 업무를 못할 수도 있고, 시대가 막 급변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잘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임기를 너무 길게 가지고 또 아집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기를 너무 짧게 하면 이제 눈치 보게 되고, 그죠? 자기 이제 다 뒷일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빨리빨리 국민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죠. 자가 새롭게 수혈됐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국민들 의사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종신직이라지만 통계를 내보면 26년 정도예요. 26년 정도를 되게 봉직을 합니다. 그 재판관들이. 그럼 너무 길다고 봐요. 미국에서 지금 26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 26년 동안 유지된단 말입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신제보다는 우리나라 상황 현재 임기제를 좀 늘려서 그렇게 하는 쪽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또 다른 좀 많은 학생이 얘기하면 좋을 건데 예 말씀하세요. 네, 그 국제학부 1사학번 네. 김지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 그리고 판결이 전반적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는 논의의 중점을 정치에서 사회로 한번 확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번 주에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2일차에 참관을 했었는데 토론에 참가하신 판사 패널 분 중 한 분이 저희 나라에서의 독립성은 인맥에 기반한 독립성으로 변질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무래도 독립성이 너무나도 중시되는 직책이다 보니까 판사들이 놀 때도 약간 자신들끼리 놀고 그리고 뭐 논의를 할 때도 굉장히 단절된 분위기에서 논의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단절된 그들만의 문화가 강조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연계지어서 생각해봤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이 재판과 판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저기 밖에 법무부 재판소 밖에 사회 속에서 사회적 맥락 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출된 사회적 맥락이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원하고 권리가 현 당대에 어떤 식으로 실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학술대회에서 말씀하신 판사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독립이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그런 인맥에 기반한 어떤 변질된 독립성으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회적 맥락을 캐치하지 못해서 권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현되는 방향 사이에 좀 괴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성이란 가치가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가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권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 즉 사회적인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대학원을 졸업을 해서 만약에 정부 법 관련 정부기관에 속하게 됐을 때 역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나 했습니다. 그게 저 오히려 로스쿨이 들어오면 더 안 좋아졌죠. 옛날에는 그 사법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을 모아서 연수원에서 2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노력도 많이 했어요. 콘서트장도 데려가고 뭐 이것저것 그동안 공부하느라 구경 못한 것도 구경시키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력을 했고 또 법과대학을 4년 다니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또 학생들하고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법철학도 가르치고 법사회학도 가르치고 뭐 또는 일반 교양 과목도 많이 하고 근데 로스쿨 3년짜리를 해보니까 이 3년 안에 가르치기도 바쁜 겁니다. 법률 지식도 바빠요. 그리고 지금 로펌에서 로스쿨 학생들 대개 2학년 때 컨펌을 합니다. 빠를 때는 1학년 말에 컨펌을 해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그 학생 데리고 자 이제 교양 수업을 좀 해볼까 그러면 그거 귀에 들어옵니까 지금 자기에게 정신 없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로스쿨의 도입이 오히려 우리 법률 문화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법률가를 양산해내서 여유는 생겼습니다. 좀 법률가 운용에 지금은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을 뭐 일부러 이 학계에서 이 교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본인들이 다 그런 걸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심급 제도가 있잖아요. 1심 판사는 가능한 한 좀 이 사법 경력이 없기 법적 경력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률에 엄격하게 기속돼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보통 10여 년씩 또는 20년씩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금 넓게 봅니다. 시야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바로 잡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좀 이제 가능한 한 우리나라 로스쿨이 미국식 정도로라도 운영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법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법전법입니다. 법전의 체제를 잘 이해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실무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판례법 국가죠. 그렇죠? 판례 케이스에서 나오는 어떤 법률을 가지고 하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훨씬 더 학업 부담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법관도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률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실관계를 볼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도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법률 해석조차도 인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도 당연히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이 사법 업무를 맡게 되느냐 이걸 매우 중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시각이 좀 부족해요. 뭐 만족스러운 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앞선 하고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비슷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비슷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사법권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사법권이 외부로서의 독립보다 내부로서의 독립이 먼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로서의 독립을 우리나라는 현재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같은 시스템은 많은 사법적 그 법률적 지식을 이제 판관 그러니까 판사들에게 부여를 했지만 그 내부에서 이제 친분 학연 지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고 막 그래서 이제 다른 높은 판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판사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준다든가 하는 식의 약간 그런 비리들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 연수원이 없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이 생긴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3년같이 짧은 시간 내에 막 다른 사람들 10년 동안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해도 안 되는 지식을 3년 안에 집어넣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그 한독 학술 대회 때 그 학술 회의 때 이제 가장 부럽게 생각했던 독일의 시스템이 판사들의 이제 보직 이동이나 지역 이동을 그 누구도 강제할 수 없고 그 판사가 원해야만 그것이 행해진다는 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위 판사들이 원하는 그들이 이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와 거래한 재판을 이제 합의로 내려보냈을 때
그 상위 판사가 원하는 판결을 내려줘야 자신들이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약간 비리가 발생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도 한시 빨리 이제 마음대로 자신의 그 상위 판사가 하위 판사의 보직 이동이나 그런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판사를에게 약간 처벌을 할 때 독일과 같이 판사들을 재판하는 다른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그런 내부로서의 독립을 통한 외부로서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법권의 독립의 핵심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시로부터의 자유예요. 누구의 지시도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함부로 전보당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전보당하지 않을 자유. 그런 세 번째는 강제로 해임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면 전보를 지금 한 30년 판사를 하면요. 한 15번, 16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다 서울에 있고 싶어 하니까 경향교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서울에 있는 사람은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방도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확 갈리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인사평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기 가족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결정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 발전 이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상합니다. 그냥 지역 법관으로 법관을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식으로.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좀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끝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관들끼리 서로 자기들 비리를 재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내부적인 신분 관계로 좀 봐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법관 징계 재판소라든지 별도의 어떤 따로 법원 내에 그런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사법권은 재판권을 말하는 것이지 사법행정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예 포함 안 됩니다. 따라서 사법행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법관이 할 필요 도동도 없는 겁니다. 법관이 행정권 행사하면 큰일 나는 게 그 법관에게는 어떤 신분상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어요. 행정권은 통제돼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행정권은 우리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국회의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요. 민족 정당성과 민족 책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권을 법원에서 법관들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 지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법 행정권을 법원으로 분리시키는 대로 가야지 엉성하게 이름만 바꿔놓고 위치만 바꿔놓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면 됐죠. 예. 그리고 연수원 뭐 이미 없어졌고 그건 저도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 또. 거의 다 되는데 할 사람 없어요. 네. 여기 학생 앞에. 네. 저는 그냥 그 비전공자로서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조금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헌재 뭔가 판결문 같은 걸 읽어봐도 매년 정치 체제가 바뀔 때마다 다른 그 정치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느라고 그 민감한 사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느라고 이제 충돌도 많이 되고 있고 그 판결문 그 끼리도 충돌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도만 조금 바꾼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저희가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번에 뭔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이제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던 게 탄핵 이제 이번에 재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국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작동이 돼서 그렇게 성공이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자체 어떤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도 이제 좋은 방안이지만, 교수님 또한 이제 사실은 정치 체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정치적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뭐 정치적 압력은 자유로워요. 우리는 저기 학문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가 있죠. 그죠? 교수는 진실만 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뭐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죠. 만약 정치적 압력이 있으면 그냥 간두는 거지 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확률은 전혀 없다 해요. 확률 자체가 없다 해요.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이 생각도 안 날 거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 사람들은 되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소한 욕심에 눈이 머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짤 때요,
그 사람이 약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 우리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약해서 너희들이 그러는구나. 이런 예수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들은 있어요. 근데 제도가 잘못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제도를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군사 독재가 계속되고 그래서 권위주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수많은 판사들이 사실 거기에 부역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왜 너희들이 용기가 없었는가? 이렇게 말할래요? 왜 너희들은 저항하지 않았는가? 너희들은 왜 같이 우리랑 길에 나와서 데모하지 않았는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감옥 가라.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해결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물론 저기 그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거의 적절한 적합한 징계를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촛불혁명 과정에서 보여준 그 열정만으로 충분히 나라가 바로잡힐 거라고 봐요. 국민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국민이 강한 민주적 신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국민의 표 위에서 그 뭡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연맹해가는 정치인들이 그 국민을 모른 척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독재가 이스태블리시되면 완전히 정착돼버리면 국민도 안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단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의사를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낼 경우에 이걸 배반할 수 있는 정신은 없어요. 지금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고 앞으로 선거 때마다 또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어떤 기간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 뭐 단체나 결사나 뭐 집회나 시위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발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그걸 지켜본 국가기관들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돼. 자기의 상급자나 자기의 뭐 기관장이나 또는 시청화되어 있는 분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그죠? 우리에게 월급도 주고 뭐 사무실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말하자면 우리의 미래도 다 결정해주는 우리 국민들 눈치를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꾸준히 움직여줘야 됩니다. 꾸준히.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